안녕하세요. 지금 배추가 이게 배추인지 뭐 덜산 갓김치가 엄청 잘 돼갖고 퍼진 것인지 정말 희한한 배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배추가 정상적으로 자란 것은 이렇게 지금 결구가 돼서 포기가 지금 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이거는 배추가 한 포기예요. 한 포기가 자 보세요. 한 포기가 이렇게 퍼졌어.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양팔 벌려서까지 이렇게 양팔 벌릴 정도까지 커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김장배추 영상을 보고 이런 형태의 배추를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배추는 정상적인 배추입니다. 정상적인 배추인데 단지 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결구된 김장배추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래 둔다고 해서 또는 묶어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병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배추를 보고 이영주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종자를 육종을 해서 이게 육묘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유전인자가 다른 형질의 순종이 아니고 다른 형질의 유전자가 플러스 돼서 엄마 성질, 아빠 성질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고 다른 형태의 유전인자가 바로 육종 과정에서 들어가가지고 품종을 개발하는데 돼가지고 나오는 바로 이영주인데 이 이영주는 보통 배추 그 품종 육묘한 데서 1-2%는 이런 이영주가 나타난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한 판 100개를 넘게 지금 한 판을 심었거든요. 심은 중에 이 한 그루가 이렇게 이영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너무 지금 이게 무성하게 자라니까 옆에 지금 그늘이 져가지고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뽑아서 부드러울 때 그냥 뭐 우거지나 또 이렇게 겉절이지로 해서 활용을 하시고 옆에 배추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엄청 지금 이렇게 제가 팔을 두 팔을 벌렸는데 그 팔 길이 정도로 옆으로 막 퍼졌어요. 퍼지고 지금 잎사귀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예, 잎사귀가 지금 그리고 전혀 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말아주시고 이런 형태의 이영주가 만일에 포장해가 있다 그러면 일찍 뽑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